한겨울 배구 팬들을 위해 준비한 별들의 축제 V리그 14번째 올스타전이 처음으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와, 인기 많은 선수들 다 모여서 다양한 팀 선수들 볼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벤트도 많이 하고 팬들이 요청한 거 막 해주는 시간도 되게 기대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팬들의 기대가 이렇게나 큽니다. 이번엔 또 어떤 장면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V 시청자 여러분. 스페셜 V의 안땅마님 오효주입니다. 여기 바로 어디라고요? 아, 오늘은 V리그 올스타전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네, 대전 충청이 낳은 아들. 제가 여기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 왜 오셨어요? 고향이잖아요. 아. 예, 올스타전 보러 왔죠. 롱캐도 왔습니다. 이렇게 관심 뜨거운 올스타전.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우리 또 V라이브 함께하고 있는 문자 나서가 왔는데요. 조반비 잡으러 왔다는 소문 사실입니까? 오늘이야말로 네, 누가 진짜인지 가리고 가야겠습니다. 아, 두 대선 선수가 조반비인지 조은지가 그러니까. 조반비인지 들어가서 확인하시죠. 올스타전이야말로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유일한 하루입니다. 팬들에겐 선수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더 소중한데요. 형이 원래 이런 것들 이번 올스타전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지 못한 팬들을 위해 KBSN 중계진이 총출동했는데요. 스페셜 V 식구였던 개그맨 김범용 씨도 함께했습니다. 아, 여자 우리 감독님, 최고의 감독님, 우리 김종민 감독님, 차상현 감독님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세요. 나보다 후배예요. 아, 정말요? 얘네 둘 다 나보다 후배잖아. 아, 평소에 그러면 김대진 선배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좋은 선배죠. 얼굴이 굉장히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존경하는 선배고요. 네. 배구도 잘했고, 아, 네. 지금 현장에서도 잘하고 있고. 야, 나 빠질란다. 예, 나 알겠어. 진전다, 진전다. 아, 동창회입니다, 동창회. 아, 일로와, 일로와. 형님, 잡으세요. 하지 마, 일로와.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올스타전. 삼성어제 또 충무체육관에 왔잖아요, 오랜만에 또. 네. 어떠십니까? 오랜만 아니에요, 며칠 안 됐어요. 아, 또 홍구장인가? 아니, 아니. 올스타전. 왜 이러는데, 그 서로 외모 순위를 얘기했는데 1등, 2등 서로 막 하시고 김종민 감독님이 하이퍼를 먼저 들어갈게요. 하이퍼를 먼저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자칭 타칭 V리그 최강의 케미를 자랑하는 저희 배구 남매가 빠질 수 없겠죠? 스페셜 V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대기실 곳곳에서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솔직히 뭐 이다영 선수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세리머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해요. 아니, 제가 이다영 선수를 직접 얼핏 봤어요. 이다영 선수가 3년 연속 세리머니상 그리고 지난해 올스타 MVP.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5년 연속 수상을 앞두고 있는 유력한 후보예요. 근데 노래를 안 했어요. 노래 안 했어요. 네. 그럼 어떤 노래도 추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예 안 하기로. 아예 안 하고 와. 그러면 또 팬들이 여기까지 오시. 팬들이 너무 좋아해. 그런데요? 그러면 들어가서 안 하는 아쉬움을 여기서 풀고 갈까요? 파이크 특정! 예! 배우분들도 오늘 딱 좀 준비는 안 했다고. 원래 이렇게 좀 쌍둥이의 그 코코넛을 보는 샌들러스 기대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소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오락 나오면. 그러니까. 자연은, 저는 모르겠는데, 자연은 안 하면 진짜 안 해요. 안 해, 진짜. 완전 그걸 또 팬들이 많이 하시는. 이번엔 준비한 거 없다던 쌍둥이 자매. 하지만 언니가 먼저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올스타전엔 이다영이죠. 오늘 뭐 혹시 준비하신 게? 아, 준비한 거 없죠. 저 원래 이게 즉흥공이야. 준비한 거면 이게 더 잘 안 되더라고요. 준비 안 했다는 또 한 명의 선수. 댄스 실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두를 웃게 만든 오지영 선수가 세리머니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벤츠에선 카다르 선수가 이를 감독으로 변신했는데요. 여기 집중 내 딴지 아니 또 스윙 조금 또 빠르게 공격수 준비 빠르게
2차 파다르 선수의 우리말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뚝에 한글로 이름을 새겨온 파다르 선수가 신나는 걸그룹 댄스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세리머니상 2연패에 도전했지만 경기 전부터 유력한 후보가 있었는데요. 아니 이제 팬들이 솔직히 덕현이를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덕현이! 덕현이! 에오! 에오! 올스타 투표 1위 누구? 덕현이! 오늘 덕필이 사람이 나와요. 8만 맞춘다. 진짜. 마마. 마마. 오, 나왔어요, 덕필이. 덕필이 나왔습니다. 저 뛰는 거 보세요. 민소매 차림으로 대전을 들었다 놨다 한 올스타전 최다 득표의 주인공 서재덕 선수가 MVP와 세리머니상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남녀부 선수들이 함께 뛰었던 2세트에선 V리그 타이틀 스폰서 마스코트 도라미가 코트에 들어갔는데요. 서브에이스의 얼굴 리시브까지 온몸으로 뛴 인형성 남자 바로 안산의 라이징스타 조재성 선수였습니다. 모두 어떠세요? 해보입니다. 네? 어떠세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열심히 해야죠. 많이 느끼셨나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재작년인가? 요현 그 코치님이 하셨을 때 공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광인이 와가지고 광인이 형 공 좀 주워주세요 이래가지고 네, 다행히 서브 때리고 저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보신 것 중에 제일 재밌게 보신 거. 아 KBSN 오효주 아나운서. 1세트 V스타 이정철 감독이 쓴 비상의 카드 바로 접니다. 제가 지금 서브를 넣으러 들어갔는데 아 제발 공이 한번 갔으면 우리 회사 이름을 걸고 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본 건 많아요. 네. 시구하듯이 하네요. 빗길이네요. 아, 본인이 지금 후위를 하겠다. 지금 충무체육관에 후위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미디어 판정을 요청합니다. 네. 이쁜 척으로 걸렸어요.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예쁜 척 하면서 넘어졌어요. 네. 어서 반도 깨웠습니다. 네. 아, 왜 저럴까요? 아, 왜 저럴까요? 정말. 아, 정말 할 수 있는 건 나네요. 예. 저 오늘 상 주나요? 솔직히 제가 오늘 MVP를 받아도 잘했다는 생각을 경기를 보면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괜찮다. 제가 제일 재밌었다. 4년 만에 V스타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18-2019 V리그 올스타전. 축제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팬 여러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만난 선수들과 팬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제게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별 볼 일 넘쳐났던 별들의 축제. V리그 올스타전 다음 시즌에 다시 만나요.